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꼭TV의 꼭입니다. 얘들아, 오늘은 또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옛날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물병 세우기 챌린지 기억나지 얘들아?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물병 이렇게 던지고 있었어. 나도 말이야, 이 물병 세우기 챌린지를 옛날에 한번 찍었었잖아. 나한테 그냥 껌이었지. 그냥 고급 기술들을 막 했었지. 이 물병 세우기 챌린지 유행이 끝났어! 그래서 요즘에 또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가 하나 있더라고. 보틀캡 챌린지. 자, 이 보틀캡 챌린지 말 그대로 보틀 이거지. 캡 뚜껑, 보틀캡 병 뚜껑. 병 뚜껑을 뒷발차기 있지, 내가 전문인데 뒷발차기로 싹 차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여는 그런 챌린지. 아주 간단한 거지. 뭐 난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뭐 이런 것처럼 쉽지만 뭐 이런 거야. 이렇게 여기 차가지고 뒷발차기로 그냥 차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열면 되는 거야. 너무 쉬운 챌린지지 사실. 자, 일단 내가 자료화면을 좀 갖고 왔거든. 한번 볼게. 오, 이분 견자단 아니야? 눈 감고 눈 감고 있어. 와, 진짜 멋있네. 연문! 왔다! 와, 제이슨 스타뎀. 영화 아드레날린이랑 뭐 분노해질 줄 알고 엄청 유명한 배우시잖아. 이런 분들은 무술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한 거지. 내가 할 수 있어? 아니야! 나도 운동신경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따위는 손쉽게 할 수 있어, 오케이? 암튼 이 보틀캡 챌린지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할게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지. 꼬고리. 자, 일단 이 보틀캡 챌린지 준비물은 간단해. 이 페트병 하나만 있으면 돼, 뚜껑 달린 걸로다가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알겠지만 나 지금 도복 입고 왔지. 태권도 배운 사람 있어? 나보다 높은 띠 있어? 나는 그 유명한 그거 띠야. 이거는 백말 띠라. 암튼 그래도 어떤 챌린지를 하던 간에 좀 다칠 수가 있어.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좀 해야 돼. 준비 운동, 오케이?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고 뭐라 알려줘. 그냥 나 내 거 따라해, 알았지? 자, 그리고 이제 발차기라는 거기 때문에 다리 찢기도 굉장히 중요해. 다리는 그냥 이렇게 찢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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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준비 운동이 끝났어. 이제부터 이 보틀캡 챌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게.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딱 뒷발차기 해가지고 그것도 신발 안 신고 맨발로다가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지. 펀치! 자, 한 번에 성공하는 거 보여줄게. 아, 너 손 빠질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지. 너 다칠까봐. 아, 반대발로 하니까 힘든 거야. 서서! 아! 맞지 못해. 느리게 하려고 봐. 지금 여기로 차야 되는데 내가 이 각도로 올라오면 발가락이 무조건 박고. 성화. 아. 아. A few moments later. 가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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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성공 좀 하자. 발에 무집 잡히겠다. 무시하지겠다. 야, 내 손 찢어져. 덤벼! 들어와! 들어와!